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또 어떤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는 거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모든 것을 내 기대대로 안 되었을 때도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것은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한다는 거야?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설교를 도저히 저는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을 오해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철학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살면 안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미덕인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태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고생하면서 병들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걸 원해요? 아니면 그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인생,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삶, 기도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그리고 이런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 그 관계가 끊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받은 대속의 길이 여러분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의 시작, 우리 인생이 기쁜 삶의 시작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항상 매 순간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잠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 있죠?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려. 그런데 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의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삶의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나그네 같은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죠, 낙심하죠,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요? 와, 대답이 오늘 너무 커요. 보면은 어디 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흥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 부흥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부흥회 가가지고 지금 주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요 대부분 10%도 못 든대요. 근데 제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90%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 박해받았죠? 막 집안에서 쫓겨나서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려. 그리고 직장에서도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고 막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죽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 박해 속에서도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걸 견디고요. 그리고 순교할 때도 안 죽을란데 막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순교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있지만, 근데 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은 어떨 땐 구원 받은 거, 어떤 때는 또 구원 못 받는 거, 자꾸 이런 의심을 마귀가 넣어주고 하니까 막 이게 그 괴종식의 시계추처럼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왜 이제 예수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냐면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잖아. 구원파가 예를 들어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누구도 그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못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꼭 구원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열심히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천국 갈 소망도 있는데 그래도 저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난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뭘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희락의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어요. 로마의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춥고 습기 찬 그 컴컴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래. 어떻게 여러분, 나도 기뻐하고 있노라고.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금 이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13통의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쓴 그런 서신이라고 그래요, 편지라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잠깐 머물면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잠깐만 참으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쁘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감옥 감방이 뭐가 아니냐,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교도관이 와요. 아니, 저기 갑자기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런데 여러분, 뭘 받으니까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시리즈로 된 책 여러 권을 읽은 사람인데, 캐드린 머드로스인가 이런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런 어떤 일로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찬송 생활 뭐 이런 감사의 생활에 대한 책을 쭉 썼는데, 이분이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이런 간증을 썼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환경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막 기쁨이 넘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는,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세상 근심 염려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막 기뻐. 저도 이제 예전에 술 좋아해가지고 술 몽땅 많이 먹어봤어요. 괴로울 때는 어때? 주를 보라는데, 괴로울 때는 주님을 보라. 아, 이걸 봐. 괴로울 땐 저기 계신 주님을 봤는데, 이 주를 보고 막 주를 막 마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다 고민,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순간 잊어버려. 근데 또 이게 주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괴롭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환난과 박해 속에서 막 기쁨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 그 17절 다시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 그때는 이제 농산을 무화과나무를 지어야죠. 포도 열매가 있어야죠. 감람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났을지라도, 우리로 말하면은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때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열매가 있어야 그걸 즙을 갖다 담궈가지고 포도주를 담글 수 있네. 감람나무가 있어야 그 등불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데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 18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뭐 돈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별거 다 있어도 그 집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주님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로 말미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정말 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네, 경험해.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뜻이 뭐 하는 거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잠도 자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24시간 기도한다는 거. 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98년도 이제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났을 때 이제 무슨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뭐지 해가지고 뭐 주석책도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봤죠.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범사에 감사, 이런 고민이 있었으니까 주님께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다.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내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도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딱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어디 주석에도 이거 안 나와 있어. 주님이 성경의 저자니까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랬죠.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시간적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난 매일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은요 기도를 안 쉬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가 해보니까는, 그게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무슨 일 있으면 그 일 하려고 기도 못해. 근데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다 두고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는가? 기도는 우리 영혼의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내 영이 어떻게 돼? 점점 죽어가. 우리 겉사람은 멀쩡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힘들질 않아요. 너희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원하겠죠.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녀를 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뭐를 하든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인간의 한계가 분명합니까?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되고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쉬지 말고 하는, 기도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편 55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든 그런 분들 있죠. 이 짐을 우리가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죠. 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너무 안식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보다 좀 속없다고 그래요. 왜? 얼굴이 너무 환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의 다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직업적인 목회를 하려면은 누가 힘들든 아프든 뭐 문제가 있든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는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아비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럼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제 마음이 아프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죠. 그거 할 수 없어.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들, 무거운 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빌보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아니 주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맞아, 주님이 염려하지 말았지. 염려 안 해. 근데 또 가서 어떻게 돼요? 현실로 갔을 때 돈 걱정해,
또 뭐 걱정하고 계속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염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맡기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 아무것도.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너희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그냥 기도는 보통하는 기도, 간구는 간절한 기도로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요. 근데 기도해야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또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고 싶고, 자녀를 지키고 싶고, 물질을 지키고 싶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고, 행복을 지키고 싶고, 이런 걸 지키고 싶어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성경은 뭐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하며 지켜도 못 지킨다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자녀들을 보낼 때, 학교 보낼 때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군대 가고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휴전선이 근무하는 아들이 지뢰사고나 이런 어떤 또 무슨 문제나 이런 총기사고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이 줄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낙하산을 이제 여러분들 때 공수부대들이 보면 아시죠 여러분? 그 특전사들이 막 비행기를, 헬리콥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 군수송기를 타고 거기서 막 점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낙하산이 펴져야 돼요. 생명줄이, 이 줄이 당겼을 때 쫙 펴져야 돼요. 근데 안 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는 우리 영혼이 죽어. 기도는 여러분 능력의 통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한 가지가 뭐죠? 범사에? 네, 다시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그거죠. 네, 이제 그걸, 네. 모든 일에 그런 거. 그러면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좋은 일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순경 중에 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만 아니라 불통할 때도? 일이 잘 풀 때뿐만 아니라 안 풀릴 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뭐하라? 너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뭐하라고요? 감사. 네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안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병들었을 때도 어떻게 했나? 감.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픈데 막 고통이 와. 주님 왜 이런 고통을 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질병을 주셨지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근데 이제 아프면 소중한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할 때 감사 안 한다가 아팠을 때 그래도 이거 이제 깨달아서 감사하면 좋은데 아플 때 막 원망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도. 아,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아,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아, 사기를 당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르쳐가지고 사기당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데 왜 거기서 그게 삐끼어 나와가지고 사고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돌발 사고가 났을 때도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어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는 굉장히 쉽게 보였는데 이제는 어렵다고 하시네요. 아 그냥 별로 참으려 생각이 없었는데 오 사고 났을 때도 감사하고 사기당했을 때도 감사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서 제가 와 오늘 어떻게 이걸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아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했을 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이 고민을요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저같이 고민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아니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면 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무조건 감사하면 되지.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질병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 이 질병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까닭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감사하려고 해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다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감사를 못해. 감사를 못해. 때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불행처럼 여기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걸 하라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아마 집사님 오셨겠죠.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잠깐만요. 아, 목사님, 제가 아파트에서 누구 친구 만나러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돌발 이렇게 자전거를 탄 아이가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사고를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당황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좀 이제 지체하다가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뭐 하려고 보니까 괜찮다고 막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되겠구나. 이거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경찰 가서 신고를 했는데 누가 이제 그 사이에 경찰서 가는 사이에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걸 뭐 하면 이제 뭐 뺑소니가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제 집사님 마음이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 일만 놓고 보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죠.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나님께 허락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왜 그 녀석이 거기서 끼어들고 왜 내가 그때 뭐 정신없이 그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계속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때 정말 더 큰 사고를 내서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그래도 이 아이가 좀 실키고 그거 끝나고 더 큰 사고 나지 않게 한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러면요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선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리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항상 뭐가 생겨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네. 그러면요 기쁨이 생기고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네. 나에게 지금 이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합력하여서는 이루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일을 하러 가신 거라고.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 여러분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가 인상 쓰고 다니고 우울해가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제가 이제 몸으로 실천하고 이것을 생활화시킨 다음부터 어떤 일이 딱 생겨 그러면 처음에 당황하고 저 놀랄 때 있죠. 왜 이런 일? 그런데 금방 제가 바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절대 긍정으로 받으니까 감사가 딱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이것도 순간 내가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랬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거 하려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뭐를 가지라고요? 신뢰.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히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해 내주신 분이.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그런 신뢰.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절대 뭐로요?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 내가 오늘 이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나도 절대 긍정으로 이제 받아들여야지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의지적으로 계속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의지적으로 내가 보면 지금 이거 감사할 수 없어. 그런데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지 절대 긍정으로 받으려고 범사에 감사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기억하고 내가 절대 긍정으로 받으려고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생활이 돼요. 습관이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무슨 일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 딱 그런 거 사고 났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났는데 그걸 누가 보면 미쳤다 하죠. 더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이 정도 적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면 기적을 베풀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철에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축복,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다 고침받은 한 명은 그냥 갔거든요. 아니 9명 그냥 갔거든요. 한 명은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지만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감사하는 자는 뭘 구원해 주셨어요? 영혼 구원까지 해 주신 거예요. 육신이 병 고침받는 거 영혼 구원한 건 비교가 안 돼요. 더 큰 은혜를 주셨어.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딱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또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있잖아요.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아멘. 진짜 이게 절대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이제 습관을 낳는다. 근데 습관을 우리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어떻겠네요?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책을 제가 사가지고 나눠줬던 굉장히 비싼 책, 그 7가지 습관이라고는 그런 그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래돼 그 좀 그 저자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뻐하려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겠죠? 아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죠?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 긍정의 믿음. 그리고 이것을 뭐 하라고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기쁘게 항상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